현재 가짜사나 이기 교육대장은 전재 형사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조직폭력경사로 UDT 10년, 경찰특공대 3년, 형사 8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계란의 유튜브 생방송 중에 교관 중 강력계 형사가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짜사나 이기 사전답사 영상에서도 이번 이기에 등장하시는 교관님들은 전설적인 분들이다. 강력계에서 조폭만 담당하시던 전설같은 선배님이 한 분 계시고 라인업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현 형사의 별명은 빤스, 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형사는 매순간 실정이다 라고 말했으며 위험했던 순간으로는 흉기를 든 마약범을 체포할 때, 좌우명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육대장 후보로는 유병호 준이가 있습니다. 유병호 준이는 피지컬 갤러리에 출연한 적이 있고 김계란은 유병호 준이에 대해서 UDT 중에서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전설 중의 전설이다, 내 마음속의 전설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아덴마 여면작전, 제2연평해 전, 청해부대 파병 경력이 있고 UDT 교관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1987년도 육군 레인저 교육을 수료했으며 고 한준호 준이의 절친으로 형동생 같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피지컬 갤러리 출연 당시 군인은 명령에 집단이고 군인을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 10일 마지막 지조 영상을 끝으로 최종 결과 발표가 끝났다. 결과는 개개인에게 개별 통보였으며 9월 말 첫 티저 영상에서 뵙겠다고 알렸습니다. 티저 영상 공개 전까지는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간접 정보를 바탕으로 합격자가 추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썸네일 출연자의 합격률이 높다는 추측 또한 존재합니다. 가짜사나 이기 촬영 장소는 강원도 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9월 13일 오후 입소를 시작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바다를 배경으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UDT 훈련에 근접한 훈련 방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 모집 요건에 체력 검정이 추가되면서 많은 헬스 유튜버들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김계란은 이기 지원 관련 재공지 영상에서 체력 검정은 지원자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자의 이미지, 캐릭터, 지원 동기 등을 중점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턱걸이를 하나도 못해도 지원 가능하다, 훈련을 통해 뭔가 얻어가고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계란은 가짜사나이 기획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는 가장 큰 지원 동기는 나태하거나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열정을 가지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최근에 의욕을 잃고 열정을 잃고 반복되는 현실을 안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기획 의도에 맞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들 또한 여러 명 지원했지만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짜사나이 이기에 허경영이 지원했습니다. 지원 영상에서는 푸시어 330개와 축지법을 선보였으며 올람찬전 1억이 있는 국가유공자이기도 합니다. 소련 여자 또한 지원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에이전트 H는 이기 훈련 강도에 대해서 이기 때는 일기랑 다르게 불쌍한 감정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며 진짜 진지하게 지옥 훈련에 임할 거니까 각오해라. 일기 같은 경우 훈련 과정에 있어서 조율이 좀 있었다. 근데 이기는 그런 게 일절 없을 것이다. 최대한 진심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야전사 교관은 이기 멤버로 선수분들이 오려간다면 오지 마세요. 앞으로 선수생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로건 교관은 이기는 정말 어려우니 좋아하는 유튜버들의 지원을 말렸을 정도였고 우리는 카메라가 있든 없든 실제 UDT 훈련과 유사하게 훈련을 진행할 것이고 똥오줌 지르는 장면까지 그대로 방송에 나갈 수 있다는 질문을 면접에서 자주 하기도 했는데 개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왜 이리 똥오줌을 좋아하냐는 댓글에는 그냥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계란은 일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훈련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옥주 또는 생식주 등의 테마도 고르 중이다. 일기의 테마가 각성과 감동이라면 이기의 테마는 고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사나이 이기 면접에서는 퇴계와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은 동료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퇴계할 것인가 입니다. 실제로 UDT 훈련 후기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동기가 퇴계할 때라고 합니다. UDT 훈련 과정에서는 퇴교병이라는 역병이 존재하는데 한 명이 퇴교를 시작하면 많은 인원들이 따라서 퇴교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퇴교하는 것이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명 정도의 여성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김계란은 처음 이기 소식을 알렸을 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남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는 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UDT에는 여군이 없으며 특수부대 중 여군을 채용하는 부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밖에 없습니다. 비 또한 가짜사나이 이기에 출연할 뻔했습니다. 김계란과 야전사 짱재는 비의 유튜브에 출연해 가짜사나이 이기 참여를 내기로 걸고 게임을 진행했으나 패배하는 바람에 비의 출연이 무산되었습니다. 줄리엔강의 지원 영상에는 4번 상위호환이다, 4번 한국인 패치와 인성 업데이트가 적용되었다, 가브리엘 프레스티지 에디션 시리즈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인물, 인물백과 사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인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인물백과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